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신옷 세트와 귀신을 대검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지도 위치로 갈 필요는 없어요. 스토리상 챌린지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대검 받기 위해 다시 오는 장소이므로 옷 세트 완료 후 오는 걸 추천해요. 바로 옷 세트 구하고 싶은 분들은 51초로 가주세요. 그럼 출발. 카마츠키사의 사당으로 워프 후 노란색 핀으로 표시한 곳으로 가면 해골 연못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로 막힌 구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귀신의 옷은 찾기 쉬우니 잘 따라오세요. 귀신을 부추는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현재 들어간 방향에 뒤쪽으로 돌려서 내려가면 들어가는 곳이 보일 거예요. 넝쿨을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 뿌리가 보일 거예요. 나무 뿌리를 보면 조명버섯이 있는데 조명버섯을 먹으면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스태미너가 부족한 분들은 나무 뿌리 왼쪽으로 옮겨서 쉬면서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 귀신의 대검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귀신의 대검이 있는 장소에는 화염의 바지가 같이 있습니다. 24초에 보면 편지가 들어있는 병이 있는데 그 위치에 보물상자를 열면 화염의 바지와 귀신 챌린지가 같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귀신의 대검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귀신의 옷을 입고 동굴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귀신 옷 세트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